고구마 줄기 뜯으러 왔어요. 내일 누나 내려와서 같이 좀 캘려고 어머니하고 셋이. 힘들어 죽겠네. 올 때는 6줄이라고 해서 왔더니 7줄이에요. 항상 그렇게 우리 어머니는 처음에 7줄이라 8줄이라 그러지. 힘들어. 어깨가 아파서 요즘에 계속 고생을 하는데 또 이걸 캐야 또한 가지를 또 마무리를 하죠. 좀 있으면 깨도 베어야 되고 들게. 왜쟤또 이렇게 안 되냐. 얘가 봄에 생땅에 생노타리 쳐가지고 복합 비료만 뿌리고서 심은 거예요. 근데 고구마가 꽤잘 됐어요. 지금 몇 포기시나. 여기 잠깐 한 1m 정도 팠는데, 1m 되나? 아니야. 서너 포기 팠는데 이만큼 나왔어요. 그래서 아이고 일도 힘들어지고 그러네요. 아휴, 저는 당뇨가 전 단계 초기가 올 봄에 나와서 고구마를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, 아휴, 제가 안 먹는다고 딴 사람도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심은 건 캐야 되고 뭐몇 개만 캐보고 나머지 계속 저거 할게요. 오. 뭘잘 살살해야지. 안 그러면 이딱 찍어 먹으면 썩어요. 보관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. 그래서 최대한 살살해야지. 살살. 껍데기 까지네. 이제 노타리를 좀 깊게 팠더니 깊이 박혔어요. 확실히 이게 고구마 할 때도 한두번 정도 갈아서 이 속에 땅을 부들부들하게 하면 알도 실하게 크고 잘 자라요. 근데 대충 해가지고 딱딱하게 해놓으면 이 크질 않겠죠? 확실히. 그래서 이번에 갈 때는 굉장히 곱게 갈았어요. 지금도 이게 속이 부스러지죠? 고구마가 잘 자라요. 이거만 딱 너무 큰 것도 먹는데 부담스럽잖아요? 요거는 딱한번 까서 한끼 먹으면 되니까 좋죠. 아, 이게 무슨 호박고구마라 그랬나? 기억이 안 나네. 정도면 실컷 먹지 뭐. 먹고 남겠다. 아우 아우 모기. 와씨. 땀나고 모기. 모기 물고. 야. 아이, 벌레 먹은 거 봐. 이거 봐라, 씨. 하나 먹어볼까? 아이고. 이게 처음엔 좀 단맛이 별론데 이렇게 보관을 해 놓으면 점점 달아지죠. 구워 먹어도 맛있고. 자, 먹어볼게요. 달라. 저는 올해 고구마 끝. 이제 안 먹어. 힘들어. 3줄 했으니까 4줄 남았다. 힘들어.
같은 일을 봐도 이게. 다 걷었고요. 비닐은 마르면 갖다 버리고. 힘드냐. 내일 고구마 캐러 다시 오겠습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아, 힘들어.